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건축법 382쪽 건축물의 건축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요, 그 절차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 건축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땅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이 대지를 준비해서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허가 신청해서 건축가 신청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허가 신청을 관할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서 허가 신청하려면 미리 유자격자인 건축사에게 돈 주고 설계돼서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내게 되죠. 이 도면값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왜 허가 신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좋은데 불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비용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기 앞서서 미리 이 대지에다가 이를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건축물 법적으로 허가 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건축할 때 규모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용도 자기가 원하는 용도 건축 가능한가, 허가 받기 위해서는 뭐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알아볼 수 있고 그때 그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가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이걸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하고 결정해서 주는 것을 사전 결정 통지를 합니다. 그 파트를 383페이지에서 보겠는데요. 아, 그 382쪽은 볼 것 없고 바로 383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고 계신가요? 자, 383쪽 보시면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관한 사전 결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1번도 통과하고 2번부터가 이제 시험 공부예요. 2번 사전 결정 대상 해가지고 밑에 건축허가 거기다 체크해요. 2번 건축허가 대상.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규모가 적은 것들은 그냥 건축 신고해서 신고증 나오면 건축에 나갈 수 있거든. 이때 신고 대상이 있건만 신고 대상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없어요.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허가 대상만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이자한테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바로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오, 거기다 체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신중을 기하고 싶으면 그 절차가 거치면 되고 그냥 막 질러넣어서 허가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 이것은 사전 결정 신청은 임의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해도 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임의적 절차다. 필수적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여러분은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가, 자기가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건니. 2번 이 법 또는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건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규모는 얼마까지 하는가 가능한가. 3번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건축가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뭐가 있는가, 준비할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게 해서 허가권자한테 신청서를 내볼 수 있는데 그걸 뭐라 한다고, 사전 결정 신청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전 결정을 신청한다라고 할 때 신청을 허가 대상만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허가권자.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허가권자는
이렇게 가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다 써버리세요. 여러분께서는 공부하죠. 이렇게 385페이지. 거기다 허가권자에다가 385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허가권자에다 딱 네모치고 385페이지. 그래, 허가권자는 몇 페이지 있다고? 385페이지. 복습할 때도 그래서 이 허가권자를 이해하고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 허가권자에는 경기도가 있다. 경기도에서 여러분들이 대지 구입해가지고 건축물 건축하고자 할 때에 그 경기도사한테 사정결정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가 시험공으로 나왔는데 시험 내용으로서 도사에게는 사정결정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사는 허가권자 아니거든요. 경기도 수원시가 있다, 용인시, 저 연천구 있다 그러면 각각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이므로 시장 군수한테 사정결정 신청서를 내지 도사한테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국토교통부장도 허가권자니까 갈 일 없다. 국토교통부장한테 이렇게. 그래, 허가권자를 정리해 보면 여기 보세요. 지역별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 대상으로서 사정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지역이 세종 시다. 그러면 세종시를 뭐라고 그래 법에서? 특별자치시라죠. 특별자치시장이 허가권자예요. 여기서는 다른 자가 없어요. 여기는 알겠죠?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제주도예요. 제주특별자치도다. 여기는 법에서 뭐라고 표현해? 특별자치도라고 그래.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가는 겁니다.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광역자치단체인 이 특별자치도서만 계십니다. 거기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는데 그건 행정시에 불과해서 허가권자 아니에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이자가 무조건 허가권을 다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지금 누가 해먹고 있습니까? 원효령이가 해먹고 있습니다. 이자가 바로 허가권자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팔도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다. 팔도다. 그럴 때는 도지사가 허가권자 절대 아니다. 도 살아있는 시군이 있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요. 그 장이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이네들이 이 지역에서는 무조건 허가권자예요.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허가권자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사정결정을 신청해 나갈 때 시는 시장, 군은 군수한테 가지 도우사한테 가지는 절대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이다. 서울을 법에서 뭐라고 하나요? 오, 그래. 특별시다. 이 특별시는 바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장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25개의 구가 있어요. 그 구를 자치구를 하고 그 대장을 자치구 구청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 장소는요 허가권자가 두 명이 있어요. 특별시장도 있고 각각 자치구청장도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어떨 때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에서 구를 떠나서 특별시한테 가서 허가받아야 되냐? 그 규모가 대형일 때 큰 거 바로 21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한다든 하나 아니면 연면적 합계 10만 정부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통해 21층 이상 증축 10만 정부터 이상의 증축권은 특별시에서는 특별시한테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시한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 규모 미만이면 각각 구에서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자치구청장한테 뭐 노원구다 그러면 노원구청장한테 용산구다 그러면 용산구청장한테 서초다 그러면 서초구 구청장한테 받는 거 이렇게 자 그래 이렇게 이 규모 미만이면 자치구청장이다. 그런데 이런 대형이라도 그 건축물 용도가 창고다 공장이다 그러면 이 공장과 창고는 규모와 관계없이 자치구청장이 허가권을 행사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 특별시장한테 갈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을 거친 건 또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봤는데 다만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이니까 특별시장한테 가서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6대 광역시다. 광역시가 몇 개 있다고요? 6개. 어디 있어요?
인천, 대전, 울산,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있죠. 이런 광역시에서 대장이 광역시장이고 광역자산청인데 여기도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큰 것은 이렇게 대형은 광역시한테 와서 허가받고 다만 대형에도 먹값은 제외돼서 그렇습니다. 참고하고 공장은 대형에서 바로 대형에도 허가권자를 그냥 자치구 구청장한테 두고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때 그리고 특별시한테 갈 일 없다. 이것도 광역시에서 똑같은 구조가 그래 대형만 광역시한테 받고 바로 대형이 아니면 여기 보세요. 이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있고 어떤 광역시는 자치군도 있죠. 그래 그래 이때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구청장이 허가권을 행사하게 되고요. 자치군에서는 군수. 여기가 부산광역시 동래구다 그러면 동래구청장. 여기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다 그러면 기장군수. 여기가 대구광역시다 그러면 여기가 동구다 그러면 동구청장. 여기가 달성군이다 그러면 달성군수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여기가 울산광역시다 뭐 중구다 그러면 중구청장. 여기가 바로 울주군이다 울주군이다 그러면 울주군수한테 가서 받습니다. 여기가 인천광역시 뭐 저 부평구다 그러면 부평구청장. 여기가 옹진군 강화이면 옹진군수 강화군수한테 가서 허가 받는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얘네들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바로 허가 신청서를 내기 앞서서 사전결정을 받고자 사전결정을 신청할 때는 허가권자한테 가는 것이다. 허가권자는 지역별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때 사전결정을 신청하게 될 때요. 이 3번 봐보세요. 이제 3번 보면 사전결정 절차에서 가를 번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차를 사전결정 신청자를 하자. 이때 여러분이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는 분이라고 가정해봐. 이렇게 갑순이로서 갑돌이로서 이렇게 사전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구상하고 있는 건이 교통유발설이에요. 그러면 교통영향 평가 대사면 그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또 건축물의 심의 대상이다 그러면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평가 대상이면 교통 영향 평가 대상이다 그러면 평가 검토 좀 해주세요라는 신청서 준비해서 처음부터 내면 되고 건축물의 심의 대상이다 그러면 심의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기 바로 가로 1번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다. 포인트 보고 계세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건축인의 심의 두 개 보고 계시죠? 이걸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좀 어렵게 안 나와. 없다 이렇게 반대말 나오니까 그 점을 취하면 돼요. 있다. 3번, 2번 이때 이렇게 봐봐요. 또 여러분이 지금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땅을 준비했어. 그 땅을 대지를 하거든. 대지. 이 대지를 준비했는데 이 대지에 그러니까 아직 전용이 이루어지는 않는 농지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랬을 때 농지라든가 산지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고자 사전결정 신청서를 내고자 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만약 건축을 하게 된다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부득불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별도로. 또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농지법에 따라 산이 관리법에 따라 이때 따로따로 다 받으려면 절차가 아주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행정력도 낭비하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이런 것들이 부수로 수반될 것 같으면 미리 이 산지갈법상 산정 허가를 받기 위한 농지법상 농정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이때 다 처음부터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류를 준비해서 또 이 개발 행위를 하려는 이 대지가 도로가 있다. 도로 근처에 뭐 하천이 있었다. 하천.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면서 하천을 점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하천 관리법상 바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돼. 이거 받고 싶으면 미리 서류 준비해서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다 건축물을 허가받아 건축할 때 여기서 건축법상 바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여기서 공사를 하려면 뭐 이렇게 공작물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요. 공작물. 그리고 옹벽 같은 거 공사할 때 담장 같은 거 축조할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공작물이라고 그래. 공작물. 뭐라고 한다고? 공작물.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우리 국토개법에 하면 야 일정한 규모 덩어리가 크면은 바로 개발행 허가 받아라 이게 나와요. 개발행 허가 받아라. 그래 그때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할 건이다 싶으면 이때 함께 서류 내면 돼. 개발행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싹 함께 서류 준비해서 사정결정 신청을 내면 허가권자가 아까 이런 그 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해. 알겠나요? 협의하면 그쪽에서 검토해서 15일이면 답을 줘. 허가권자한테. 그래 협의를 거쳤어. 관계 행정기관을 장과 협의 거쳤어. 허가권자 오케이 오케이 가지고 이런 건축물을 이 정도 규모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네요라고 통지를 해주게 돼요. 이렇게 사전 결정에서 통지를 해줘. 통지해주면 여기 보시봐. 아까 협의 걸쳤던 것도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일 때에 별도로 이걸 싹 다시 받으러 다닐 필요 있어. 받은 걸로 간주해주겠어. 오 맞았어. 대단하시네. 그래 이렇게 일괄적으로 받은 걸로 본다. 이걸 일괄 의제 처리해준다 그래. 일괄적으로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걸 일괄 의제 처리해준다 그래요. 이때 일괄적으로 받은 걸로 의제 처리하는 사항이 국산농화 있어. 이제 금방 협의 거친 거. 국산농화. 그래 국토개법상 개발의 허가 받은 건다. 산지갑상 산지용 허가 등을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등을 받은 건다. 하천법상 하천점의 허가 등을 받은 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거 그 가로 2번 3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 사전결정 한 후 사전결정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한테 알려준다. 아까 관계행정기관장들은 며칠이면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바로 의견을 제시해 주냐. 15일입니다. 며칠이요? 그래. 그 관계행정 한 장 넘어봐요. 한 장 넘어가면은 가로 1번에 동안을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다음 허가 등을 신고 등을 협의 등을 한 걸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약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아까? 국산농화. 머리자 따면서 내려가 봐요. 국 산, 농아. 체크했나요? 자, 그 기억 봐봐. 국토의 계획 및 할 때 국, 동남이, 니은, 산지법상 산, 동남시, 농지법상 농, 그 다음에 하첩사 하 해서 국산, 농아. 나머지는 여러분이 머리에서 꺼낼 정도가 돼야 돼요. 알겠죠? 국산, 농아 해놓고, 나머지는 자주 읽어가지고, 자주 읽어가지고, 꺼낼 수가 있어야 돼. 2번 허가권자는 이런 동그란 1번 네 가지 건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들은 며칠 내에 답줘라. 15일 아까 했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383페이지 그 보면은 가로 2번 가로 2번 이렇게 허가권자가 지금 사전결정 신청서를 받았어요. 여기 봐봐요. 사전결정 신청서를 받았는데 오 이거 사전결정 신청에 들어온 이 대지면적이 엄청 넓어. 그래 우리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이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야 허가권자 네 마음대로 뭐 사전결정에서 통제해주지 말고 바로 여기서 만약 건축가 다음에 받아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주변에 이 대지를 막 공사하면서 주변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 면적이 환경 영향 거기다 줄 거예요. 대지 면적이 그 말이다 체크 찾아가죠. 대지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이에요. 그래 그거 가지고 시험에서 장난쳤어. 건축 면적이라고 그럼 틀리겠어. 건축 면적 하면 틀리고 대지 면적 제가 건축 면적 하면 틀립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써서 건축 면적 틀렸다. X 싹 써가지고 날려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똑같죠. 출석하지 않는 분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시간 할 일이 그거예요. 아, 대지 면적이지 뭘로 바깥이면 틀린다고? 건축 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그다 줄 거. 환경영향평가법 줄 것이고 환경에 따라 떠넘쳐요. 환경. 환경 떠넘쳤나요?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있어, 없어요? 그래, 환경이 동합하셨나요? 그러면, 여기 환경이 나왔으니까, 보세요. 이 환경은 누가 담당하고 있냐? 여러 부가 있습니다만은, 국토, 교통부도 있고, 그 다음에, 예? 국방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는데, 어디에서 이 일을 담당해서 처리해 줄까? 환경부. 그래서, 바로,
환경이 나왔으니까 환경 영향 평가법들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사업 규모다. 그러면 누구하고 미리 협의해야 되겠어? 환경부장은 좋았어. 환경부장은 체크. 지방 환경관세청 그 체크. 환경부장 아니지.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장과 협의해야 된다 그랬네요. 그럼 틀리겠어. 국토교통부장 아니라 누구하고 해라고? 환경부장과 지방 환경관세청 이렇게 환경 네 가운데 떡감치면 가요. 환경 네 가운데 떡감치. 그래서 환경으로 쫙 가는 거죠. 알겠죠? 그걸 봐두시고 자 환경부 장관 지방 환경관세 장관 협의를 꼭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협의해라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절차 걸쳐서 허가권자가 사정결정했어. 결정했다면 늦어도 며칠 내에 신청자한테 알려줘라. 7일 이내에 알려줘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갔어. 이 갑동이한테 사정일정 통지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신청자에게 결정해서 알려줬잖아요. 384페이지 2번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때 갑돌이 갑순이라는 친구는 이 사정일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통지서에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이 정도의 규모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고 허가 신청을 허가 낼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갑돌이 갑순이라는 친구는 사전결정 통지가 오면은 늦어도 2년 이내에 정식으로 건축화를 신청해야 합니다. 뭘 신청한다고요? 건축화를 신청해야 돼. 근데 시험에 나왔어. 이 말을 착공신고를 신청해라고. 아직 허가도 안 받은 무슨 착공신고 신청이더라. 그래서 허가 신청에다 체크. 몇 년에 허가를 신청해라고? 2년 체크해요. 2년 동안 쉬고 허가 신청. 허가 신청이다. 착공신고다. 허가 신청. 만약 이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가 다시 허가권자 가겠죠.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허가 신청해라. 그러면 허가권한테 신청하고, 그러면 허가권이 허가 내주겠다 이거죠. 만약 안 했어. 허가 신청서를 내려면 여기다 설계도서 선배야 되거든. 뭐 첨부한다고? 설계도서. 건축사에 가서 이제 설계해준 사람을 설계자를 합니다. 이 설계자한테 가서 설계도서 받아가지고 첨부서 내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허가 내줬다. 근데 만약 허가 신청 안 했어. 이 기간 내. 그러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되어서 이제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 받는 보장 없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오시고 자 385페이지 허가권자 아까 했죠? 허가권자 7명 그렇게 써놔. 7명을 써놔. 허가권 몇 명 있다고? 7명. 이미 이거 한번 했죠? 했죠?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처음 물으셨나요? 자, 했잖아, 아까. 아까 했잖아요. 허가권자 몇 명 있다고? 7명. 거기 체크해요. 원칙, 특,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2번, 특별시장, 광역시. 총 몇 명 있다? 7명. 꼭 봐두시고. 그때, 가로 2번,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박스 안에 대형이라서, 박스 앞에 그 대형. 층수가 몇 층 이상? 21층. 이런 대형은 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다.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가서 받는다. 이 대형 의미를 꼭 알아주세요. 21층 하나,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 둘, 연면적 10분의 3 기어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21층 이상이 되거나 하면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이 될 때 이거 꼭 봐두셔야 돼요. 됐죠? 이런 것이라도 박스에 봐봐. 박스에 보면 다만 셋째 줄, 다만 공장, 창고, 지방 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바로 초고층 건축물 제하고 이런 것들은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 받는다, 제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자치구청장, 군은 광역시대의 군에서는 군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건축가의 사전 승인이 나와 있죠? 가로 1번 여기 보셔봐. 자. 여기 아까 허가권자 파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팔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건축가 신청도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한테 되는데 이때 이네들한테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서가 쫙 들어가면
이네들은 자기들이 단독으로 허가권을 행사 못하고 도사님한테 미리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승인을 받고 나서 허가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그래요. 사전 승인 대상. 뭐라고 한다고? 사전 승인 대상. 그래, 도지사님은 사전 승인권자지 허가권이 아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거는 여기 봐봐요. 시장군수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도지사님한테 사전 승인 받고 허가권 행사해야 되냐? 대형. 뭐다고? 대형. 대형. 아까 대형 했죠? 몇 층? 21층 이상. 또 연면적 얼마? 10만. 연면적 몇 분의 얼마 이상을 증축?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10만 정도 이상을 증축이 대형이다. 근데 이런 대형이라도 봐봐요. 여기 공장이라든가 창고는 또 제한다. 이것은 사전 승인 대상 아니다. 똑같이 구조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을 건 그것뿐만 아니라 도의사님이 야, 너네들 이 구역에서 건축가 신청 들으면 나한테 승인받으러 와라 라는 장소로서 지정 공간 장소가 있어. 이렇게 거기 체크. 누가 지정 공고했다고?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 하면 틀리고 도지사가 그 말 체크 찾았나요?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장소 찾았죠? 누가 지정 공고했다고요? 도지사 지가 지냈단 말이요. 뭐 하려고 지냈느냐? 여기 봐봐요. 여기 보셔봐.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있는데 여기 보셔봐요. 여기가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상업지역이에요. 여기는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택을 짓는 수 있는 땅들이죠. 그래, 여기는 그래서 주택가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택가 근처에 또 학교도 있어. 뭐도 있다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애들 학교가 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상업지역에는요, 이걸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유락설. 또 모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숙박설 하는데 숙박설 같은 걸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 보십시다. 이 유락설이라든가 숙박설한 게 여기 주택가 바로 옆에서 막 건축해버린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지만 무분별하게 많이 이렇게 건축되면 여기 환경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여기 유락설을 이용하는 자들 결코 그래 대낮에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 이건 건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숙박설도 가서 잠을 자면 되는데 이게 숙박설이거든. 머무를 바 잠잘 수 이렇게 이게 시설이거든. 머물러서 잠자는 시설인데 잠을 안 자고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대낮에 잠도 안 자고 이용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그럴 때는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도사님이 여기다가 딱 이렇게 지정부에 이렇게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을 포함 해서 도사 딱 지정 공고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공고했다면 공고 또 넓게 공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정 공고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주거 환경 교육을 포함 해서 넓게 지정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블럭에서 유락설 지겠다, 숙박설 지겠다 그러면 시장 군수 이쪽 유지들하고 친하잖아요. 그 동네 유지들하고 친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서 만들 사람이면 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시장하고 군수 친하겠어 안 친하겠어? 친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허가 내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겠어. 야, 시장 군수들 너네들 그거 부끄러워서 그냥 쑥쑥 내지 말고 바로 여기 승인받으러 와라. 그러면 핑계거리 생기죠. 승인 안 내줬어 도사가. 그래서 허가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포함해서 위해서 도사님이 지정 공고한 장소에서 시면 시장 군에서 군수 너네들 허가권 행사하기에 앞서서 도사님한테 미리 승인청에서 승인받아라. 승인받아야 허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 이걸 기억하셔야 돼.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을 포함해서 위해서 도사님이 지정 공고했다면 뭐가 뭔만 승인받으러 가면 되냐? 유수기만. 뭔 수기만? 유수기. 뭔 수기? 유수기 암기하세요. 유수기. 유락설, 숙박설. 그때는 규모도 필요 없어. 여기 봐보세요. 설령 그게 여기 봐봐요. 유락설인데 유흥주점 같은 우리가 유락설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지난주 했어요. 유락설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종류를 알고 있는데 대표로 유흥점 아셔야 돼.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 지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다면 적기가 150m 이상. 이런 것들이 유락설입니다. 숙박설 뭐, 다 아실 거예요. 모텔, 일반 생활 숙박설 같은 거. 그거 일반 생활 숙박설 같은 거. 또, 아무튼, 그런 호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숙박설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주거 환경 교육학을 유발 소지가 있겠다 싶을 때 이렇게 도의사 지정 공고했기 때문에, 이때 규모와 관계없이, 그것이 1층짜리 유락설이든 뭐가 됐든 무조건 승인받으러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유락설과 숙박설은 이제 그 건축이 쉽지 않아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거 시외곽지로 빠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 빠진다고요? 시외곽지대. 그래서 시외곽지대에 빠져가지고 또 성황리 잘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도사님이 물 좋고 산 좋은 데다가 바로 야 여기서도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수질을 보호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거 허가서 되면 바로 승인받으러 와라 라고 딱 지정 공간 장소에 있어. 이게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한다 이 말 나오면은 몇 층 이상부터 승인받으러 와야 되냐? 3층 이상이나 연면적에 1,000m 이상인 거 꼭 봐두세요. 보고 계세요? 있어 없어요? 있어. 몇 번? 2번 그걸 잡아주셔. 그때 3층 이상 연면적 1,000m 이상인 유수기는 작년에 승인받으러 와야 돼. 그리고 유수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니까 아직도 011을 쓰고 있어. 011. 010이 아니라 뭐라고? 011. 이거 암기해야 돼.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설, 뭐 이거 11. 그거 암기해야 돼요. 11. 자, 여기까지가 도사의 사전승 대사입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이어서 자 386페이지 승인청 가로 2번 승인청이 들어가면 도사는 며칠이면 승인을 결정해서 알려주냐? 50일. 바쁘시면 불가피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 연장해서 승인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절차에서 1번 이 허가 신청서에 따르는 뭘 첨부해서 내야 되냐?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 서류 중 설계도서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가로 1번 건축과 신청서 허가 신청서에 관계서류 관계서에 줄 것이고 거기다 써 뭘 첨부한다고? 설계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3번 아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있다면 심의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몇 년에 건축을 신청해야 되는가? 2년. 이것도 똑같죠? 여기 보세요. 아까 이렇게 건축의 심의까지 받고 싶은 건축물에서 동시에 신청했어. 그때 허가권자가 사정을 통지를 해줬어. 그러면 심의 떨어진 거예요. 심의도. 알겠죠? 그날부터 몇 년에 바로 건축을 신청해라? 2년.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심의력도 자동으로 상실된다. 통지력도 상실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건축 허가 요건에서 1번에 1번. 자, 대지 소유권 확보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신 자는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이제 건축 허가를 이렇게 정시로 설계도서 넣어가지고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싶어. 그래,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 자기가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려는 땅을 준비해야 되겠죠. 대지. 이때 이 땅이 내 거니까 여기다 건물 좀 지도록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법에서 뭘 확보한다? 대지 소유권을. 그런데 외해가 있어. 외해적으로 여기 봐봐. 대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그냥 건축화를 신청 허가 내주겠다라는 다섯 가지 외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게 그래 다섯 가지를 보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봐. 그러하지 않냐다 그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다 써. 그러하지 않냐다 그 말 주시고 그 자리에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냐고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됐죠? 그렇게 써놓으면 이제 공부하기 편해져. 다섯 가지 경우, 다섯 가지가 다음이죠. 다음 다섯 가지 경우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못 받을 수 있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1번만 이번 코스에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순한테 설명을 드릴까 해요. 1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1번, 1번 보세요. 1번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건축 허가 신청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이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저 A라는 사람 거예요. 지금 건축화 신청은 갑이 하는 겁니다. 갑이 하는데 자기 땅 아니에요. 근데 A라는 대지소한테 가서 야 지상권을 나한테 설정해 주라. 그래 이 건축물 내가 건축해서 좀 소유 좀 하고 싶다. 그 대신 내가 뭐 사용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게 이제 민법 280조 들어가서 석조 또 연하조 이런 경관 건축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 계약이 있고 지상권 등기를 쳐줘버리면 땅 주인이 갑한테 해줘버리면 갑선 지상권을 최단 몇 년간 보장받아서 이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마음대로 땅을 사용 소유할 수 있냐? 바로 30년. 공부했죠? 지상권 최단 정석가는 30년, 15년, 5년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게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받아왔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래요. 사용권을. 뭐 어쨌다고? 사용권을. 오, 그래, 그래.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법적으로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대지세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허가하시면 허가 내주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때 다 서류가 필요하겠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겠죠? 뭐 내가 지상권자다 이렇게 임차권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 그런데 문제는 단서에가 있어요. 단서. 다만 사용권을 확보해도 안 된다. 반드시 대지세권을 확보해야만이 허가 내주겠다는 것이 나와요. 다만 자 체크해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농택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 말은 사용권을 확보하고는 절대 안 된다. 말을 만들어버린 이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농택은 제한다, 그걸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해가 없어. 여기 보세요. 이게 건축물을 지금 건축하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공동택, 공동택. 여러분 이거 하나 분양받아도 가져가 봐. 근데 건축물에 대한 세금만 있고 땅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어. 불안해, 안 불안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불안감을 줘서 안 된다. 여기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죠. 여기 여러분 건물을 샀는데 땅에 대한 지분이 없어가지고 땅 주인한테 언제 다시 땅 내놔라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을 건축하려거든 반드시 대지소권을 확보해서 허가 신청해라. 그래야 허가 내주겠다. 대지소권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택을 건축하겠다라고 허가 신청 들어가면 허가 안 내주겠다. 알겠죠? 중요하니까 받으세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388페이지가 나옵니다. 6번에 1번 건축화 취소 찾았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건축화 신청해서 여러분이 허가 받았다 가정해봐요. 건축화 받으면 일단 뭐 할 수 있어? 공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 뭐 들어갈 수 있다고? 공사 착수할 수 있어. 허가 됐다는 것은 공사 들어가서 이거 허용한 거예요. 법적으로. 여기 보세요. 공사에 착수한다. 이걸 약자로 착공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착공. 착공할 때는 신고를 해야 돼. 공사 계획서 작성해서 신고해. 이걸 착공 신고를 합니다. 그래 공사 들어가면 다 허가권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알고 있어요. 알겠죠? 우리 법에서는 야 허가 받아갔지. 그러면 2년에 공사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2년. 근데 보세요. 공장은 특례가 많아요. 공장은 규모가 커 적어요. 공장은. 그죠? 준비할 게 많죠? 그래서 3년 줘요. 3년. 공장은 3년, 나머지는 2년이다 이렇게. 알겠나요? 이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해라. 만약 이 기간을 주었는데 착수 안 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건축화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필수예요. 필수.
알겠죠? 하여한다 할 수 있다. 그래, 거기 나와있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갑이 지금 건축허가 받았던 친구예요. 2년 공장 3년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바로 건축허가 취소당하죠. 근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나버렸어. 병원에 입원해버렸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네. 그럴 때는 법에서도 봐줘야 되겠어. 그냥 매정하게 기간 찾다가 취소시켜버려야 되겠어. 봐줘야겠죠. 그 사유 서명에서 공사 착수관을 좀 연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몇 년 받을 수 있을까? 그래, 그래. 박스에 있죠? 박스에 있어. 몇 년? 1년. 근데 3년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어. 1년. 찾았나, 못 찾았나요? 박스 위에 있잖아요. 박스 위에.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착수관을 몇 년을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1년. 이렇게 됐죠? 딱 기억하셔. 1년. 이렇게 기간 또 벌었어.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요, 허가권자 판단에 6개월 연장일 수도 있고,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 마음대로. 근데 만일은 몇 년까지 봐줄 수 있어? 1년. 병원에 놓였다 해도 1년 아니면 다 완치돼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다리 부러졌어도 1년 안에 다 다리 만들어갖고 나오죠. 그래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1년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사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때 공사 착수할 때 착공식으로 들어갑니다.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공사액수 내고 들어가면 되는데, 착수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착수했다는 것은 가서 포크를 좀 파고 그리고 철근도 몇 개 심어놓고 그러면 착수했잖아요. 와서 보들도 했잖아. 안 되네.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1차적으로 취소는 면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공사에 따른 자금, 건축자금이죠. 건축자금이라는데 건축장을 조달하지 못했어. 공사비가 지금 10억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 돈. 겨우 1,000만 원 있어가지고 일단 일 벌렸어. 포크랩 와서 공사비 해주세요. 철근 아저씨한테 와서 깔아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입증을 했네요. 근데 일을 시킨데 임금을 그때 송금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장에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안 줘. 포크랩 아저씨는 일을 하겠어. 가버리겠어. 다른 현장으로. 다 가버려. 어? 돈 벌러. 그래서 이게 공사가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켜보니까 도저히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 공사 완료 불가능, 그것 다 체크. 기간 내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것 다 체크. 위에 올라가면 또 나오죠. 취소해야 한다. 그래, 불가능. 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갑이라는 친구가 아까 갑돌이 갑순이 있었잖아요. 공사 착공 신고할 때 말이죠. 착공 신고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 신고도 하기 전에 여기요. 건축 허가 신청서 허가 받아왔던 이 대지 자기 거였어. 갑이 자기 거였는데 이 채권자들한테 돈을 자기가 돈 빌려다가 뭐 땅을 샀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응? 건물 질라고. 근데 약속된 기간에 이 친구한테 변제를 못해서 그러면 채권자가 가만히 있겠어? 재산 바로 압류해서 경매따 날려가지고 자기 채권 만족시켜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 대지를 압류해서 경매따 넣어버렸어. 여러분이 찍어서 낙찰 받았어. 히히 웃고 있어 지금. 와, 이거 좋았어. 이렇게 딱 웃고 있어. 그래, 우리 법서는 야, 너 이 착공 신고도 하기 전에 건축가 받았던 그 대지 착공 신고도 하기 전에 이렇게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상실한 앞도 바로 여러 만나가지고 바로 이 사태를 잘 수습해야 돼. 내가 다시 돈 줄 테니 너한테 넘겨주라 한다든가. 그래서 6개월 내 도저히 이 소유권을 상실한 앞도 6개월 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도 날려버려라, 취소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어.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리고 여기 봐봐. 이런 일반적인 채권자가 아니라 이 친구가 말입니다. 갑이란 친구가 여기 보세요. 갑이란 친구가 지금 세금을 내지 못했어.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에다 넣어버렸어. 공매. 여러분이 또 이걸 낙찰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 소유권. 이때 경락대금, 공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넘어와 버리거든. 민법 187조인가요? 민법 187조 근거해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시점만 도래하면 물권민의 발생해서 물권을 취득해. 이 경매에 의해서, 공매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그 경락대금, 공락대금을 완납한 날에 소유권은 넘어온 거 간주해버려.
다만 그 취득했던 소유권을 처분하면 등기해야 돼. 소유권 등기 마쳐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경매 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상실하나부터 6개월 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때는 취소시켜야 된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2번 건축을 거부하나 했죠. 이것도 잘 봐두셔야 돼. 허가권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인의 심 거쳐서 줄 거요. 건축화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가 입고하면 흔적을 남기세요. 흔적을 남겨야 복습할 때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흔적을 남기고 있죠. 자, 그래 오른쪽에 1번 2번 묶어쳐서 써요. 건축화가 거부 사유. 건축화가 거부 사유. 자, 아까 이렇게 건축화 신청이 허가권자한테 들어갔어요. 이 건축 허가권자도 7명이 계셨는데 얘네들 우리가 허가권을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권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다 허가신청했어. 그러면 허가권자 허가신청서 받고 나서 검토할 때게 이 허가신청인의 얼굴 보니까 정말 이쁘다. 그렇다고 허가 퍽 내줘. 허가신청서 뒷면을 보니까 1억에 10회가 딱 붙었다. 오, 기분 좋다. 딱 내줘. 이렇게 지 마음대로 막 허가권을 휘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허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런 행정행위는 재량적 행정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화의 법적 성질은 재량적 행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이 건축화는 허가권자의 7명이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에서 행하는 행위니까 행정행위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오, 좋아. 행정행위인데 이것은 재량적 행정으로서 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허가권자 7명, 너네들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허가요건 구비부 받아가지고 허가요건 충족한 허가신세가 들어오면 너네들도 법에 구속당해서 건축 허가라고 하는 행정을 행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속적 행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기속적 행정. 기속적 행정이라 한데, 그런데 과거에는 다 이렇게 건축의 법적 성격을 기속적 행정으로서 운영해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네요. 어떻게 됐느냐.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상업적이에요. 여기가 주거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상업적은 유락설, 숙박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상업적인 땅을 가진 친구들이 허가권 급해서 여기다 숙박설 지겠다, 유락설 지겠다 그러면 허가권에서 꼼짝부터 허가를 다 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런 숙박설, 유락설이 여기가 일산인데 일산에서 막 휴양리에 잘 됐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어버렸어. 여기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대인화 되죠. 어마어마하게 휴양철화 잘 돼버린 거예요. 일산에서. 그래 여기 대인화제 말이죠. 유락설, 숙박설 이용하는 자들이 대인화제 숙박설 와서 잠을 안 자고 가는 거냐. 응? 유락설도 마찬가지. 대인화제 와서 놀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락설 숙박설 이용환자를 보면 바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와서 이용해요? 외진들 와서 이용할까? 외진들. 그 주민들이 아니라고 외진들. 알겠죠? 누가 이용한다고? 외진들. 그냥 일산이었다. 그러면 일산 사람들 별로 안 이용해. 왜? 바로 옆에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용하고 쭉다가 태극기를 대면 나가버려. 그래서 일산에 있는 주민들이 시위를 했어요. 이것 좀 기저 좀 해주세요라고. 유락서 숙박설 좀. 그때 2000년인데 그래서 급하게 건축을 다시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설했어. 그래 일리가 있다. 유락서 숙박설 이게 들어오면 주거환경 교육을 유효할 소지가 있지, 위협할 소지가 있지. 그래서 두 가지 환경을 고려할 때 정말 부적합하다라고 인정되면 허가권이야. 너 바로 설령 허가권이 구비됐다 하더라도 건축인이 심각해서 허가 안 내줘도 돼. 이렇게 그 규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건은 계속성이 약간 완화돼서 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안 내줘도 돼. 알겠죠? 그 건은 허가 안 내줘도 허가권자가 잘못 없어. 잘못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했으니까. 뭐가 무엇이 그렇다고요? 그래, 애울 때 유숙이라고. 뭔 숙이라고? 그래. 유숙이. 유숙이는 여자 같아, 남자 같아, 의인화 시키면.
그렇죠. 느낌상 오죠? 여자 같죠? 그래. 여성 이름 중에 뭐 미숙이도 있고 정숙이도 있고 경숙이도 있고 한숙이도 있고 그래요. 미숙이는 엄마 아빠가 애기 낳고 보니까 딸이 정말 이쁘게 생기니까 미숙이. 정숙이는 정이 많게 생겨서 정숙이. 한숙이는 정말 한심스럽게 생겨서 한숙이. 경숙이는 정말 놀랍게 생겨서 경숙이. 한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유숙이는 위험스럽게 생겨서 유숙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때 유숙이를 우리 일상에서 뭐라고 하냐? 위험스러운 여자를 꽃뱀. 꽃뱀 주변에 누가 많이 놀고 있냐? 바로 제비들, 쪽제비들. 그네들이 이 주택가 학교 근처에 와서 놀면 주관경, 교관경 온전하겠어? 위협받겠어? 위협받아. 그래서 유숙이는 귀자하자. 유숙이는 귀자하자. 그래서 주관경, 교관경을 고려할 때 정말 부적합하면 건축에 심고쳐서 건축화를 하지 않냐 할 수도 있다. 허가권 여자는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유숙이라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한 7, 8년 전에 강남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여름철에. 그래서 그 밑에 살고 있는 돈 많은 사모님께서 지하층도 있고 그런 건 단독대가 예쁜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지하층이 물들었나 하고 딱 열었는데 물이 덮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걸 운영하게 됩니다. 2번. 그걸 만들었어. 2번을. 아하,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아, 이 그런 지역은 방제지구로 지정이 돼요. 무슨 지구? 방제지구. 또 자연재 위험 개선지구 찾아요. 이런 지구로 지정돼서 운영됩니다. 주로 산사태 풍쇄 지방 붕괴가 우려되는 장소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데다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방제지구요. 자연재 위험 개선지구인데 그런 장소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도면 보니까 지하층에다가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거실이요. 주거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이 들어있다 싶으면 아 미안해. 생명이 더 중요해. 그래서 건축에 심다 붙여서 허가를 안 내려도 된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거실이 주거용이 어디에 들어갈 때 그래 지하층 일부 공간을 확보했을 때 알겠죠? 이걸 딱 깨뜨고 계셔야 돼. 이런 두 가지 경우수에만 건축가 요건 구별해서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허가권자는 건축에 심거쳐서 건축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이다. 이런 두 가지 경우수가 아니면 허가권 구별했다 그러면 허가 꼭 내줘야 된다. 안 내주면 그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돼서 행정소송에 휘말린다. 알겠죠? 그러면 불허가 처분을 받았던 친구가 왜 허가 안 내줬어? 해서 싸웁니다. 법적으로. 그럼 판사가, 행정원 판사가, 야, 허가 내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 깨거당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89페이지. 가로 4번은 중요한데요. 이때 이렇게 건축하는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허가권자 꼼짝마다 허가권 구별 허가 내주죠. 아까 두 가지 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있어. 허가 신청서를 받았던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막 건물을 짓려고 한다. 허가 받아가지고. 근데 여기 갑작스럽게 지금 저 용산에 있는 미군대가 서정리로 들어오게 확정됐다 컨대 그럼 여기 군사시설 막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건축물을 허가받아서 건축하게 되면 먼저 건축물이 올라가서 이게 그 군사시설이 설치되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봐버릴 거 아니에요. 옥상에 봐가지고 촬영하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군의 책임자가 여기 당분간 허가권 행사하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허가권자도 그 사유를 들어서 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건축물을 못 지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걸 그 허가권자의 건축화 제한과 이미 또 봐보세요. 여기 봐봐. 이미 허가 받아갔어. 여기 봐봐. 허가 받아가면 아까 2년에 공사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착공할 때 착공신고 해야 돼. 야,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도 수리하지 마 라고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걸 건축화 제한 허가 받은 건축물을 착공 제한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건축화 제한 허가받은 건축물을 착공제한이라고 그래. 이때 이렇게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냐?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자, 건축 허가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밑에 봐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에 따 이렇게 두 개 딱 묶어서 제한권자. 제한권자 누구누구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광역시장, 도의사,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이렇게 있죠.
여기 봐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하나. 여기 보시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이렇게 요청해. 이것 좀 제안 좀 해달라고. 이때 장관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합니다. 누가 요청한다고요? 장관. 주무장관인 뭐 국방은 국방부 장관이겠죠. 또 그 환경보전은 환경부 장관이겠죠. 등등 이렇게 주무장관이 국방상, 국민경제상, 또 여러가지 환경보전상 등등등 이런 사유를 들어서 국토교통부한테 건축화 좀 제안 좀 해주세요. 또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좀 제안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 요청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장관한테? 장관만 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았지. 알겠죠? 이런 요청을 받아서 제안을 해줄 수 있고 자기가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직권으로도 제안할 수 있어.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할 때 누굴 제안하냐? 허가권자 거. 누굴 제안할 수 있다고? 허가권자. 허가권자 하면 몇 명이 숨어 있어? 오, 좋아, 좋아.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7명보다 더 상급자예요. 그래서 허가권자 거 다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하고 도의사는요. 여기 보십시다. 특별시장은 자기보다 쫄따구인 자치구청 25명 있잖아요. 이네들 것만 제안할 수 있어요. 광역시장 어디 있어? 광역시장도 자기보다 쫄따구인 자치구청장하고 군수 것만 제안할 수 있어. 이 도의사도 자기보다 쫄따구인 시장 군수 것만 제안할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한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것만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중요해. 자, 이네들은 누구 것만 제안할 수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것만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박원순하고 강남구청장 감정처럼 대립하고 있다 가정해봐. 서로 말도 안 듣고 그래 밑에 애들이. 그러면 야, 너 당분간 허가권 행사하지 마라 라고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감정도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보자. 야, 건축화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 너네들이 꼬마들 거 제안했다면 즉시 국토교통부도 보고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뭐 해라고? 보고 올려라 이렇게 보고.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그 꼬마들 그 권한을 제안했다면 즉시 누구한테 보고하라고? 국토교통부장. 그래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게 아직 그럴 상황 아닌데 바로 그 제안이 너무 지나쳐. 그러면 야 풀어줘 라고 해제할 것을 뭐라고 했어? 명입니까? 권고입니까? 그래 체크. 명이지 권고 이렇게 실면 나왔어. 그럼 틀리겠어. 권고하고 명은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권고는 행정 지도로서 강제성 하나도 없어. 탈라. 좀 해주라. 이거 사정하는 거야. 이거 아니고 명령. 명령 약자예요. 권력자 행정 작용이니까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어. 따라야 돼. 알겠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 명할 수 있다, 공고할 수 있다. 좋았어, 좋았어. 명이 내려오면 명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안권자가 제안할 때는 제안하는 지역이 어디다? 여기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안한다. 사유. 그리고 이런 여러 용도의 건축물 허가시장이 되면 허가 내지 말라. 착공도 신고 들면 내지 말라. 착공신고. 그리고 기간은 몇 년이다. 이렇게 딱 자세히 제안 내용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이 제안권자가 제안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정해서 이렇게 허가권자한테 통보를 해줘.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그 지역민들 알수록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누가 한다고? 허가권자가 해요. 그러면 키포인트. 이네들 허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착공신고 수리하지 못하도록 제안했어. 제안하면 결국 우리가 건축물 지고 싶어도 못 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허가 안 내주니까. 착공신고 수리 안 하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네들 아무리 그 행정적으로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조치를 취할 때는 2년이면 된다. 2년을 빨리빨리 해서 끝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제한기간은 원칙 2년이다 이렇게. 몇 년이다고? 2년. 근데 그네들도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래 하나여 1년 이내 보면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별표 5개짜리. 그걸 보는 꽝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몇 년이다고? 원치? 오케이. 이래 하나여 1년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핵심. 이걸 보면 꽝이다 그 말입니다. 꽝. 꼭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390페이지를 보죠.